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찬또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미모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2일 TV조선 미스터트롯 인스타그램에는 그때그때 다른 트롯 차트쇼 플레이리스트 공개까지 D-Day2 초특급 게스트 등장 등장만으로도 히토를 긴장시킨 캠핑 고수의 정체는 과연?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찬원씨는 김희재씨와 캠핑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찬원씨의 훈훈한 비주얼이 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또한 이찬원씨의 플레이리스트 공지가 게재되었는데요.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 커뮤니티에는 트하, 그때그때 다른 트롯 차트쇼, 플레이리스트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어리둥절 힙도와 함께하는 이번화 주제는 없던 감성도 불러일으키는 캠핑에 어울리는 노래, 시청률 5% 달성 시 팬 캠핑을 위한 예행 연습, 초특급 게스트와 함께 찾아왔어요. 캠핑 고수가 보낸 의문의 미션지, 그리고 시작된 초보 캠핑러 히또의 순환시대, 캠핑의 기초인 텐트 치는 법부터 불 피우기, 그리고 장비빨 받는 법까지 캠핑 고수님의 알찬 수업에 히또가 정말 신났다는데, 플링이들과 함께 떠날 언젠가의 캠핑을 위해 으쌰으쌰 열심히 공부한 히또가 보고 싶다면 플레이리스트에서 만나요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되었는데요. 게재된 사진에는 이찬원씨와 김희재씨가 해맑은 모습으로 캠핑 고수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의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한편 이찬원씨가 출연하는 플레이리스트 EP20은 바로 내일 24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2021년 5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이찬원씨가 탑3에 올랐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자신들이 실시한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2021년 5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를 분석해 2021년 4월 22일부터 2021년 5월 22일까지 트로트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를 추출하여 트로트 가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를 분석하였다. 지난 4월 브랜드 빅데이터 약 5천만 개와 비교하면 22.07%가 증가했다 라고 전했는데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3위 이찬원씨의 브랜드는 브랜드 평판지수 약 480만 개로 분석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4월 브랜드 평판지수 390만과 비교하면 24.1%나 증가한 셈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뽕숭악당 이찬원씨의 촬영 비하인드컷이 대공개되었습니다. 미스터트롯 측은 지난 22일 공식 SNS를 통해 팬분들 볼 생각에 해맑게 웃고 있는 탑6 덩달아 기분 좋아지는 짤이라는 문구와 함께 탑6의 사진들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이찬원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이찬원씨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흐뭇함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뽕숭악당 도란도란 디너쇼 해시태그를 덧붙이며 팬들에게 TV조선 뽕숭악당 촬영 비하인드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기용님의 댓글입니다. 예의 바른 청년 울찬호님은 대선배님의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착한 천성은 어디가나 빛이 납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등대님의 댓글입니다. 이찬원씨는 예의가 몸에 배어있어요. 최고예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숙님의 댓글입니다. 샵 이찬원, 예의 바르고 인성과 배려심이 좋은 찬원님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자님의 댓글입니다. 울찬원님 예뻐 죽겠어요. 주병선님 감사합니다. 돌곰별곰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또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이찬원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